오늘도 싸돌아 댕기다 보니까 어느새 이건 뭐 해가 꼴딱꼴딱 하는데, 자, 오늘도 사방천지 싸돌아 댕기다가 자 산골에는 눈도 많고 저긴가? 아이고, 어느새 해가 꼴딱꼴딱 넘어가 버렸네. 해가 꼴딱 넘어가 버렸어. 이런 곳에 사셨다니. 우리 영월의 마지막 화전민께서 사용하셨던 우물입니다. 우물. 지금은 이런 우물이야 누가 뭐 활용을 하겠습니까만은 옛날에는 정말 귀하디 귀한 그런 우물이 아니겠습니까? 며칠 전에 영상 찍으러 왔다가 영상을 한 30개를 몽땅 분실을 해가지고, 아니 분실이 아니라 삭제를 잘못해가지고 다시 뭐 어떻게 보면 재방문을 했는데, 다들 미끄럽네. 야, 이런 데를 화전 농사를 지어서 사셨구나.
자, 삼척에 정상흥 어르신이 계시다면 영월에는 또 우리 마지막 화전 농사를 하셨던 어르신이 아직 살아 계십니다. 굴피 삼척 가면은 우리가 그 자주 볼 수 있는 굴피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시내로 나가 계신데 옛날 서울이다, 야. 응? 옛날 약초도 달고, 돼지무게도 달고 하던 서울. 집이 세월이 오래되고 이러니까 이렇게 더 이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네. 응급처치.
주인이 안 계시니까 썰썰하구만. 썰썰해. 이야, 진력으로 말이지. 돌담 쌓아가지고.